우와, 맛있겠다. 그치? 아보카도가 있어야 맛있어요. 또. 안녕하세요.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이 양배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샐러드 안에 양배추랑 아보카도, 토마토, 올리브, 블랙 올리브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. 한번 얼마나 맛있는 샌드위치가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. 이 양배추를 아주 얇게, 아주 얇게 썰어줄 거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제가 열심히 썰었는데도 이렇게 좀 두껍긴 한데, 음식점에 갔을 때 보면 이게 엄청 가는 게 있잖아요. 코엑스에서 리빙 페어가 있었는데, 고기 갔는데 이제 이런 도구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하는데 정말 잘해요. 그래서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데려왔는데, 법이 있을 것 같은데. 저도 잘 썰었죠? 이제 요거를 찬물에 담가 놓도록 할게요. 그래서 팔팔하게. 와, 아주 잘 익었네요. 이것을 씨. 나이스. 맛있다. 저는 이것도 정말 맛있거든요. 이것도 막 퍼먹어요. 올리브. 올리브도 이렇게 썰어줍니다. 이게 짭조름해가지고 굳이 소스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. 아, 치즈를 안 꺼냈네. 치즈도 넣어줄 거예요. 치즈도 맛있습니다. 양배추는 미리 이렇게 썰어서 이 물기가 약간 빠지게 체에 받쳐 놓으시던가, 아니면 저는 지금 키친타올로 이 물기를 제거했거든요. 네,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 치즈를 올리고 이제 토마토. 원래 토마토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소금하고 먹으라고 하잖아요.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제 아보카도를 올릴 거예요. 살짝. 바질. 짠! 이제 하나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다가 양배추. 그 다음에 토마토. 양배추 샌드위치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썰어서 먹거나 입으로 앙 베어서 먹으면 되는데, 이거를 가지고 어딘가를 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치즈를 하나 더 올려줄게요. 높은 대로 꾹 눌러주고, 이거를, 이거는 종이 호일이거든요. 짠, 이렇게.
짠! 맛있어 보이나요? 양배추 샌드위치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짠!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. 쏙! 집어넣고. 맛있다. 와우! 어떡해.